안녕하세요. 저는 갤러리 현대 디렉터 김재석이라고 합니다. 갤러리 현대는 지난 50여 년 넘게 그 한국 미술계와 호흡하며 성장해 왔는데요. 긴 역사만큼이나 그 한국 미술사, 현대 미술사를 압축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작가분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의 작업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 공을 세운 갤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키아프 서울의 그 갤러리 현대 부스는 갤러리 현대가 소개하고 있는 한국 미술사의 거장들의 작품과 현재 미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와 중견 작가 그리고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데요. 지금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작업은 지금 갤러리 초입에 있는 독일 여성 화가인 사빈 모리츠의 작품과 한국 실험 미술의 거장인 이건용 작가의 신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건용 작가님은 국내 그 미술계에서 가장 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희 갤러리 현대 전시에서는 이 작가가 1976년도에 발표했던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해서 일련의 선들의 흔적을 남기는 작업인 바디스케이프 연작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저희 부스에서도 지금 그 이건용 작가님의 바디스케이프 연작 중에서 두 번째 작업인 76-2번 작업의 신작을 선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키아프 서울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아트페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주목받는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갤러리 현대는 지금까지 그 키아프와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작가들의 작업을 이 부스에서 선보이게 됐는데요. 어떻게 보면은 갤러리 현대 20년과 키아프 20년이 싱크가 맞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